참 좋네. 너무 포실포실해서 진짜 좋지.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어떻게? 아니 그 저하고 관계 없이. 네, 관계 없어요? 예, 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 지난번에 그때 가평가 쓸 때 자기가 그거 깼지? 저 뭐지? 와인 따는 거. 와인 없구나. 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 아니 그 우라버님이. 아, 그랬어?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라버님.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저기 귀한 걸 선물 받았다. 그거 희덕이가 깼다 그랬더니 친구가 사주더라. 아, 진짜? 좋은 걸로 뵙했어요. 그랬어. 또 잘 됐다. 그러니까 그때 그거 3,000원짜리인가 그렇잖아. 네. 지금 8만 얼마짜리야. 뭐봐요. 어? 아, 새로 받은 게. 헌집 주고 새 집 받았다. 그건 헌집은 아니지. 그것도 새 집이었지. 한 번 쓰고 그렇게 된 건데. 그때 네가 좀 약한 개 같은 딱이는 힘들어요. 요령껏 하면 괜찮은데. 내가 그게 칼까지 달려있어가지고 내가 은장도라 그랬더니만은 아, 근데 칼 그거 은장도가 아니라 홍장도라 그러대. 빨간. 아니 어떤 멋쟁이한테 좋은 거 선물하셨어요? 진짜 아닌가? 그래서 소중하게 들고 다녔었구나. 그래갖고 어머 너무 좋은 거야. 저희 집에 좋은 사나이 오늘 이거
반죽은 뭘로 하신 거예요? 반죽은 쌀가루도 되고 찹쌀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나는 섞었어. 쌀가루도 되더라고. 근데 찹쌀은 너무 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색깔 때문에 해야 하는데. 드세요. 감사합니다. 세상 밖으로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21살 서정의 시기를 지나 영원한 침묵을 향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집에 들어와서 차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시인은 귀촌을 하시면 어떻게 사는가? 이게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오늘 이제 그 시를 쓰시는 조경숙 작가님. 네, 맞습니다. 맞죠? 네. 휴대폰 꺼놓겠습니다. 이제 여기 현천마을에 있는 예쁜 그 주택인데요. 정말 그 제가 구석구석 얼마나 예쁜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귀촌하면 어떻게 사는가 제가 궁금했는데 역시 예쁘게 사시는 건 분명하네요. 이렇게 예쁘게 사시니까 어때요? 예쁘다고 하시니까 기분은 좋은데 제가 예쁘다는 생각은 사실 못 하겠어요. 그냥 왜요? 예쁜데. 예쁜가요? 안 예뻐요? 예뻐요. 예쁘지? 네. 매우. 그냥 하나 하나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더 할 나위 없이. 제가 막 카메라를 돌려놓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그 대단한 방송인가 싶어서 조금 아니, 약간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게 제가 예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고 좀 귀하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눈이 취향이 좀 별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에서 중부지방에서 계속 살다가 지금 거리가 한 4시간 정도를 이제 떠나와가지고 여기다가 귀촌을 하게 됐거든요.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이제 횟수로 한 3년 됐네요. 그럼 3년간 여기 야, 이렇게 이 아름다운 마을에 살면 저절로 사람이 좀 바뀔 것 같거든요. 바뀌어요. 작가님은 바뀌어요. 인생이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더 건강해졌죠? 건강은 물론 해졌죠. 건강도 해졌고 그리고 이제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 이런 것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차 맛이 아주 좋은데 이게 뭐로 만든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이름 붙인 거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한 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제가 키운 거예요. 아, 이걸 잘 기른 네, 거예요? 네. 제가 귀촌해가지고 전에부터 한 10년 전부터 제가 차를 하긴 했는데 이제 직접 재배한 거는 여기 와서부터 재배를 했고요. 야생에서 이제 채취한 것도 있고 제가 재배한 것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 차 종류나 이런 거 꽃차 네. 같은 게 되게 많은데 네. 식물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원래 식물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셨는 건가요? 제가 출신이 원래 또 산골 그 강원도 영월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아름아름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여기 와서 배운 것도 있고 관심은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야, 그랬더니 이 식물들을 다루는 것 중에도 이 꽃차는 요건 예쁜 거라서 되게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요게 만드는 거는 별로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쉽지 그렇죠? 않아요. 제 쪽에 빨간 거 뭐예요? 저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 네네. 아, 이거는 장미예요. 향화가 너무 예쁘다. 이건 장미죠.
심혈을 기울인 차가 있는데 네. 이거 탱자예요. 아 탱자. 탱자. 뭐. 탱자는 한번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상당히 맛있게. 아유. 정말. 기절할 것 같아. 야. 정말로. 향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향을 가둬놨다가 이렇게 맡으면 이건 안 맡아봐야 너무 된다. 너무 좋아요. 탱자가 저렇게 이건 저도 처음 올해 처음 해봤어요. 작년이지 작년에 처음 해봤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차로 먹으면 좋구나. 여기 탱자도 들어간 건가요? 네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다음에 이제 제가 당뇨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돼지 감자를 심어가지고 돼지 감자 중에서도 자주색 돼지 감자. 이것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당뇨가 혈당 낮추는데 되게 좋죠. 그렇죠. 좋다고 해서 이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쑥 가지고 쑥차. 아유. 쑥차는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이 가루가 그 쑥 털이 날리기 때문에 이거 아주 이거 향기 한번 이거 맡아보세요. 이것도. 나도 한번 맡아보자. 어 너무 좋아. 그렇죠. 이거 그 차를 네. 그 말려서 네. 원래 향을 보존하는 것도 좀 그쵸 좀 기술인 맞아요 인 것 같던데 네. 향기의 감옥이에요 여기가 진짜 귀엽네 향기의 감옥 향기의 감옥 최고의 감옥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주종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메리감자 꽃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메리골드인데 메리골드 네. 국화 종류 이것도 뭐 향이 나나? 어우 이거 향 좋아 향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이제 눈에 좋다고 하거든요. 아 이건 완전 루테인이라 그래요 이게. 어 이거 덩어리. 이거 당신 먹어야겠다. 네. 그렇지. 눈에 좋다. 이거 한 통 사갈까? 네 사고 한 번. 너무 이거 정말 올해는 또 이제 올해 제가 파종을 어제 파종을 해놨어요 이거를. 아 그럼 5일쯤 있으면 씨앗이 이제 그 싹을 키울 거예요. 그러면 꽃을 기르는 농장도 장만하신 거래요? 그럼요. 농장이 있죠. 어떻게 장만하시는지 좀 귀찮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게 임무니까 그런 이런 시골에 와서 이 마을에도 보니까 제가 저 뒤쪽으로 다랭이 농 같은 거 이런 거 놀고 있는 맞아요. 농지들이 네, 그런 거를 제가 저기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 많이 주고 임대한 겁니까? 여기는 그렇게 뭐 임대료를 뭐 많이 달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 집을 이제 사면서 이 집주인, 이 집주인이 이제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제가 빌렸죠. 공짜로? 공짜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거기 이제 두릅이 심겨져 있는데 만약에 두릅이 좀 오래 나면 이제 좀 따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여기는 감이 또 많잖아요. 산수유도 있지만 그래서 또 감이나 이런 것도 한 박스씩 또 보내드리고 이제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 그 시골에 와서 막상 와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저렇게 뭐 다 방법이 맞아요. 진짜 그래요. 시골은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쑥 나오는 철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산나물 나오는 철이라서 부지런만 하면 뭐 어디 가든지 뭐 먹을 게 천지예요. 아, 그러니까 말이야. 제가 도시에 잠깐씩 이제 다니러 가면 마트나 뭐 시장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살 게 없어요. 이게 저 그 내 몸을 정원이라고 하면 저 정원에다가 뭘 심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귀한 거 또 나에게 이로운 걸 심게 되잖아요. 근데 먹을만한 거를 찾다 보면 산골에 있는 것밖에 전 없는 것 같아요. 아, 역시 네. 시인답게 내 몸을 정원으로 딱 표현을 하시네. 맞네요. 여러분 아시겠죠? 시골에 오면 먹을 게 천지입니다. 천지고 뭐 농사도 정말 그래요. 네. 네, 농사도 사실 그렇게 전문 그 귀농이 아니고 귀촌에서 농사 좀 짓겠다 이런 거는 땅 걱정하실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막 놀고 있는 땅이 수두룩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와서 공짜로 땅 빨리 빌려달라고 막 그렇게 졸라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마을에 일단 오면 그쵸.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이제 마을에 오면 일단 주민들하고 많이 그 친분관계를 좀 쌓고 예.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아름아름 또 땅도 알아보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또
근데 그 전에 미리 준비는 또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작가님, 여기 제가 이 집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네. 무지 예쁘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공간도 좋고 네. 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이 공간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네. 이제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제 생각인데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이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제 지인 위주로 처음에는 오셨어요. 여기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문인들 네 문인들 위주로 오셔가지고 뭐 그 두 분, 세 분, 네 분 뭐 이제 수용원 한 다섯 분까지는 편하게 오실 수 있고 그 밖에 더 오셔도 이제 그 숙식하시면서 또 여기서 문학적인 대화도 하고 토론하면서 또 자기 뭐랄까 하룻밤 자면서 하는 이야기와 잠자지 않고 낮에 하는 이야기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임말을 자연스럽게 좀 내보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기서는 많이 갖게 돼요. 뭐 이렇게 시 낭송 같은 거 네, 낭송도 하고 네. 그래서 각자 자기 이제 뭐 글 쓰시는 분들은 자기 걸 발표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준비 이렇게 시장 같이 가가지고 또 밥도 같이 해 먹고 그냥 힐링이 많이 된다고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오시고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시인과의 하룻밤이네. 그렇죠. 시인과의 팜스테이네. 아 그렇지. 시인과의 팜스테이네. 야 재밌다. 그럼 일종의 팜스테이 같은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네, 그죠? 맞아요. 와서 네네. 뭐 인생 이야기도 하고 문학 이야기도 맞아요. 하고 네. 꼭 뭐 문인이 아니라도 저같은 사람도 됩니까? 네네. 그럼요. 아, 좋죠. 그럼, 아유 너무 환영하죠. 됩니까가 아니라 너무 좋죠. 환영. 그럼요. 야 그렇네. 시인과의 팜스테이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뭐 같이 이제 우리 작가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럼요.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산수유 동네 이렇게 마을 또 같이 걸으면서 또 뭐 산나물 채취 같은 거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임대한 땅에 가서 또 그런 것도 조금씩 채취할 수도 있고 구경도 하고 네, 체험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재배한 꽃도 이렇게 가서 보기도 하고 야, 좋다. 네. 같이 그래, 이렇게 모임하시는 분들이 네. 함께 신청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신청하시면 맞아요. 또 모르는 분들 만나서 같이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사귐도 되고 언제라도 네 언제라도 이제 이야기 없는 날 이제 좋은 날 일정 맞으면 남자분도 되나요? 남자분들은 이제 여기 또 숙박이 되는 곳이 있으니까는 잠은 뭐 다른 곳에서 또 이제 남자분들이 신청하셔도 숙박만 많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알선해 주시고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인과의 팜스테이. 아, 그렇네. 특별하다. 그렇게 활용을 지금까지도 해오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많게는 4, 5명 정도까지도 네, 되고, 네. 혼자서도 되고. 혼자서도 여자분들은 얼마든지 하죠. 설마 남자분들이 혼자 와서 팜스테이 하겠다고. 그러진 않겠죠. 하면은. 무서운 분 한 분 조달해다가 하면 되지. 아,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또 남자 여기가 구례다 보니까 정말 예술인들이 각양각색으로 많으시고 여기 문화예술인들 유난히 아주 정말로 뭐 대단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는 또 초빙해갖고 또 같이 이렇게 즐기시면 되니까 그치, 또. 숫자에 상관은 없어요. 네, 한 번도 괜찮고 한둘이 혹은 혼자 오더라도 네. 구례 지역에 또 뭐 그럼요. 잘 아시는 문인들이 많으니까 네. 와서 그렇죠. 와인 한잔 합시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아, 나 저 뒤에 와인병밖에 안 보이는데. 아, 그런 것도 뭐 가능하겠죠. 네, 그럼요. 근데 작가님 혹시 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런 건 네. 아니겠죠, 설마? 네, 그렇진 않아요. 네. 이제 제가 그 이불은 그래도 좀 새 이불은 못 덮어드려도 세탁한 이불은 덮어드려야 되니까 그냥 세탁비 정도 그리고 또 밥 해 먹고 하는 거는 시장 가오시니까 그걸로 그냥 해서 또 야, 좋다. 하여튼 뭐 큰 돈 네. 드는 건 아니다. 맞아요. 와서 쓰고 싶으면 막 써도 되지만은 아 그럼요. 또 뭐 진짜 저렴하게 그냥 저하고 그냥 대화하면서 이렇게 즐기시다 가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들면 약간 장기간으로 좀 장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리를 좀 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괜찮고 평상시에는 조금 어렵죠. 네. 서로 날짜 맞추면 그것도 좀 그렇죠. 생각해볼 수 있고. 네, 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 이렇게 예쁜 집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인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 와, 이거. 진짜? 밤을 보낸다는 게 좀 이상한데. 얼굴 빨개졌어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제가 이게 낚시성 멘트였습니다. 딸기 드세요. 딸기 색깔이 됐어, 지금. 제가 차를 한 잔 이제 얻어 마시면 다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되게 순수하시네요. 그런 얘기 얼굴이 빨개지시다니. 아, 이거 참 순진하다. 아,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런 그 팜스테이 그렇지? 팜스테이면서 이렇게 문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한 경험 그리고 되게 격조 있는 팜스테이지 그지? 좀 어쨌든 좀 인문학적인 그런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어야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집만 보여드리고 시인은 귀촌하면 어떻게 사는가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그냥 알맹이 없는 얘기를 좀 듣지 않을까 생각인데 알맹이가 좀 상당히 있네요.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귀촌. 하여튼, 그, 저는 시인의 귀촌은 어떤가 궁금했었는데,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어요. 예쁘게 해놓고 즐겁게 산다, 이건 같은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시인과의 팜스테이, 이거 재미난 프로그램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연락처를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이런 시인과 더불어서 삶을 이야기하고 귀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그런 기회도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집 구경시켜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뭐, 참 나는 오늘 복받은 하루 저는 한 건 한 것 같아요.